여기서 요렇게 간다 생각하면 시즌2 코너는 시계 방향으로 보니까 시즌2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요건 아까 설명했지만 앞에가 G01 S80.0 Z-10.0 지지별 요 지점에 여기 B 지점이라고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B 지점에 툴이 여러 와 있어요. 네, 요 왔다 바이트가 요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R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G02 X 일단 S가 요 60 아닙니까? 60 아까 여기서 60을 이야기했죠. 예. S60.0 Z0 요 Z0입니까? 아, 도면상에 보면 Z0입니다.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요? 아까 했노? Z0, 예. 그러면 일단은 S와 Z라는 그 수은 SZ가서 나왔는데 단지 여기 이제 R을 돌리기 위한 IK값은 얼마냐? 그게 이제 그 관건이 IK. IK가 얼마냐? 그 F는 뭐 여기기도 하든지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요놈이 여기서 이렇게 다 오는데 E에서 A로 R을 돌리면은 아, 끝난 뒤에 딱 쳐다보면, 이 원호 중심, 아주 길에서 딱 쳐다보면은, 면함이 없어요. 아주 심에서 딱 보면은, 야, 실제로 여기서 여기로 왔지만은, 아주 심에서 딱 쳐다봤을 때, 요 I 값은 아주 심에 맞나요? I가 제로입니다. I가 제로. 실제로 보면은. 예. 이해가십니까? 예. 이해가지요? 예, 예. 그 다음에, K를 안 보면은, 여기서 여기다 왔는데, 딱 보면은, K 값은, 여기서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딱 있어요. 10. K는, 완전 10이, 열을 딱 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완전 이렇게 된다. K, 10. 이렇게 F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IK 값에 대한 겁니다. IK 예. 이해가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IK 방향은 우리가 항상 IK는 아중심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중심이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안 보면은. 여기 이제 생각을 잘하면은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CNC 앞에 딱 가가지고 뭐 어려도 없어요. 해가 내가 만약에 뭐 해가 방향을 잘못 찍었으면은 딱 고치면 돼. 이제 시험을 치다 하면 이게 틀릴지 몰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뭐 만들면서 뭐 부호를 잡으냐면은 무거운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아, 해보면 아, 이 K값이 내가 마이너스인데 뭐, 플러스인데, 잡으셨다 하면, 요, 뭐, 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마. 현장에, 시험을 치고 뭐, 이해하면, 뭐, 시험을 치면 우리가, 뭐, 틀렸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 하다가, 뭐, 무거가 잡혔으면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나오거든요. 뭐, 툴, 그래픽이 나옵니다. 그래픽이. 그래픽이 다 해보면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부호 잡혔네. 하면, 요, 부호 막, 다 바꾸면 되거든요. 야, 뭐. 그래서, 이제, IK 값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R 중심에서 요걸 내가 딱 쳐다봤을 때, R 중심에서 요걸 딱 쳐다봤을 때, I 값과 K 값이 여기, R 중심에서 여기 변화가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R 중심에서. R 중심에서 이야기할, 항상 지성을 이야기할, 지성을.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왔지만은, B에서 A로 또 왔지만은, I 값은 여기 변화가 없는 거예요, I 값은. I 값은 여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K 값만이야, 여기 10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오늘 예념만 하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 좀 헷갈려요. 응? 이런 90도 안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뭐, 이런 거, 접수란, 이런 90도 안이 아니고, R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CAD에서 이야기하는 이 접수나 하니 접수나 응? 이 접수나 뭐 이게 뭐 30도에 만날 수 있고 뭐 25도에 만날 수 있고 이런 우리가 히트야 가능해 탄젠트 레디어스 이런 접수나를
이 저수 나라에서 이놈 이어서 뭐 IK를 IK 가서 와라 하면은 좀 많이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뭐 머리 아프게 뭐 하시지 말고 IK로 해도 됩니다. 되지만은 우리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알 얼마 일하면 제일 편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IK를 보는 원리는 항상 알이 생겨서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오를 잘 감안해가지고 빠르시냐 말라시냐 오를 잘 오버 잘 보면 돼요. 그러고 불구하다 안 받으면 오시면 됩니다. 구호를. 그래서 이제 요런 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는 IK로 쓰고 R로 많이 쓴다. 오래 잘 아시면 됩니다. 아시십니까? 넓게 이야기 하자면, 넓게 이야기 하자면은 IK 가스를 우리가 이제 이해만 하면 되고, 불구를 실제로 현장에서 불구를 할 때는 간단한 R로 해가지고 불구를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IK에 대한 건 개념만 설명하는 겁니다. IK의 개념을. 개념. 이해가십니까? 예. 좀 어려울 거예요. IK의 것은. 알 사는 거 내가 여기서 한번 하게만 더 설명하면, 알 사는 거 아까, 알 강목은, 요거는 이제, 나한테 간에, 인선 보정 할 때와 알강은 알도만 사주면 면치도 맞죠. 알하고 면치는 면치 이거는 마이트 마이트 노즈 알을 응? 예산해서 프로그램을 짤 경우가 있고, 뭐, 노조 예산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어? 인선보정, G41, G40, G42. 이 코드를 사용하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우리, 제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또 설명하자 하면 좀 복잡해요. 가상 인선, 뭐 보면은, 가상 인선도 설정해야 되고, 방향, 뭐 G41을 쓸 것이냐, G42를 쓸 것이냐, 예? 그 다음에 G40도 해줘야 되고, 요런 건 좀 이런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예. 뭐 G42 여기 잘못 쓰면은 알람이 걸려요. 이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잘못하면 요건 참 알람 걸리기 아주 쉬운 현상이 생기고, 뭐 잘못하면은 다 해가지고, 예품에, 뭐야, 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손상을. 틱! 막으면서, 틱! 막으면서 예품에 손상을 줍니다, 잡으면은. 예. 근데 요거를 예산하면 예품에 손상을 줄 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면치도 마찬가지고. 면치도 화이트, 노조, R을 계산해서 하는 면치가 있고, 그냥 G41, G42, 이를 써가지고 하는 면치가 있습니다. 예, 있다고, 오늘 내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하고, 일단 뭐 오늘 알은 우리가 외접 알은 외접 알이 있고 내접 알이 있어요. 내접 알 외접 알상 그는 외접과 외경에서 이렇게 알이 있으면은 외경에서 여기 아이터가 이제 아공사 하는 이 외접 알 외접 알 그럼 내접 알은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내지 말고. 예품이 되시면, 이런 예품이, 여기 내지 말고. 내지 말고.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외지 말은, 바이트, 노즈 알, 플러스, 노면 알. 요게, 바이트, 노즈 알, 노즈, NOSE, 노즈 알, 플러스, 도면상 알. 노면상, 노면에 표시된 R입니다, 이게. 내접 R은, 바이트, R-R0, 이런 식으로. 이거 표시 다시 하자면은, 노면에 표시된 R 플러스 바이트 노조 R. 노면에 표시된 R 플러스 바이트 노조 R. 그리고 내접 R은, 노면에 표시된 R 마이너스 바이트 노조알. 그렇습니다.
R 플러스 R 제곱, R 마이너스 R 제곱. 아십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트 G41, 41 안 쓸 때 요래 써야 돼요. 요래 써요. 요래 써요. 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 공식대로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면치도, 면치도 보면 우리가, 공식이 있어요. 하여튼, 면치도 보면 각도 많잖아요. 뭐, 각도가 0, 뭐, 막 한 1도부터 해가지고 뭐, 거의 뭐, 180도까지 있다 치면은,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20도 됐을 때 면치량 30도, 35도, 뭐, 12도, 이런 면치 다르니까, 그 계산하고 공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표도 있어요, 표. 요거는 미리 예산하는 표가 있어요. R 값 계산하는 표가 있습니다, 표. 있는데, 표 딱 보고 하면 제일 쉬워요. 표도 제가 갖고 있는데, 표가 없는 경우에는 또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면치는 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C라 하는데, C 뭐 얼마, C1, C2, 뭐, C3, 이런 건 면치가 45도예요, 45도. 45도 각도로 우리가 면치를 할 때는, 이거 C라 하면, C1을 떼면 봐. 이게 다 45도입니다. C1, C2, 그냥. 근데 각도가 다르면은, 뭐, 3 곱하기 35도, C3 곱하기 35도. 이런 식으로. 각도가 다르면은, 노면에 표시해 줍니다. 노면에 이런 식으로 이게 C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거리 얼마예요? 거리 뭐, 3에 뭐, 20도다. 각도가 45도가 아니면은, 각도 표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주로 보면은, 그냥 C5 가면 그냥 45도에요, 45도. 공약입니다. 45도. 오늘 이 시간에는, R 강공, G02, G03, G02, G03에 대해서, 방향, 툴의 기능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네, R 강공할 때, 우리가 IK로 할 것이냐, R로 할 것이냐, 오디라는 그 개념을 설명했는데, 그냥 현장에서는 막 헷갈리지 만약에 그냥 R로 하면 되게 편합니다. R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IK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제 옷도 또 색다른 맛이 있으니까, 반드시 진영망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IK로 해보면은, 아, 이래도 되는구나 하는 걸 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